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사실 어쩌면 인류가 최초부터 이야기한 소리일 가능성이 많다.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글이란 문자가 없었을 때는 한자로 어쩌면 한글을 표기한 거죠. 근데 세종대왕이 이제 1443년에 한글을 완성하고 1446년에 이제 반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옮기게 됐죠. 그래서 식자나 무식자나 다 이제 우리 한글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자에 거대한 혁명을 할 수 있어요. 소리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자기 문자가 제대로 없거나 문자가 너무 어렵구나, 그런 나라에서는 한글을 자기 문자로 차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이 가장,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한글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글이 인류 최초의 문자다. 인류 최초의 소리다. 이렇게 소리다. 여기 특히 이제 R을 중심으로, 영어로는 이제 A가 되겠습니다. R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소리를 낼 때 입을 딱 다물고 그냥 하면 이래 되죠. 옴도 되고 이래 됩니다. 그게 이제 판소리 하는 사람이 이걸 구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입을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우리 그 한글이 그 인간의 이 구강구조로와 적합하게 이제 딱 맞는 이제 문자, 음성 문자죠. 소리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자연스럽지 않냐 하는데, 바로 그 자연스러운 걸 달성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참, 한글을 사용하면서 항상 그 세종대왕한테 이제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드는지, 거의 문자의 신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이 있다면, 세종대왕 문자의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술을 열면 제일 먼저 발음하는 게 아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동서양에 처음 발음하는 문자를 제가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가 원래 어디 한 곳에서 흩어졌구나, 까는 걸 그러한 사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지구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흩어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소리를 연구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바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 언어학, 그 어원학, 특히 어원학이 인류의 기원을 따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 입을 다물었다가 처음 내는 소리가 아입니다. 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다물기 전에, 입을 탁 열기 전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미리 파악합니다. 세종대왕이 미리 파악을 해서, 아래아자는 걸 만든, 아래아자. 요즘 아래아자 안 쓰죠? 아래아자 안 쓰죠? 근데 아래아자는 오히려 점과 비슷한 거지만, 그 원을 나타냅니다. 세 개의 원형적인 걸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점에서부터 어떤 원의 그 주변까지도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래아자 되거면 아도 되기도 하고, 어도 되기도 하고, 오도 되기도 하고, 우도 되기도 하고, 의도 되고, 은밀하게 의도 됩니다.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입술을 열기 전에 어떤 약간 무의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의식 상태란 말이야. 뭘 표현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되는데, 이 아라는 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동서양에서 이제 공통되는 게 나옵니다. 첫째 아는 저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어요. 긍정. 첫째는 이게 그 부정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날 때 태어나기 이전을 부정하니까 내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재미있죠. 탄생과 탄생 이전이란 게 약간 그 부정적 의미가 있으면서 부정이면서 또 내가 태어났으니까 또 나잖아요. 긍정이 되죠. 그게 그 부정과 긍정이 이중적으로 있는 겁니다. 아라는 게. 아라는 게. 그래서 그 이 아의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다. 원래 우주가 하나인데 내가 태어난 나도 하나야. 재밌죠? 원래 우주가 하나입니까? 전체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주가 하나다. 이런 생각하다 태어난 나도 하나야. 그래야 됩니다. 결국 하나라는 것에 그 시종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라는 곳에 시작과 끝이 하나 같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끝과 시작이 같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천부경에서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긍정 부정이 같이 있고 하나이면서 나이면서 또 시종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뭐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할 때 안녕 아침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아침이죠. 아침. 해가 뜨는 게 왜 아침입니까? 아침. 아가 나가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밝음의 어떤 밝아지는 현상. 밝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는 거. 아, 해가 떴다. 이 감탄도 되죠. 그죠? 그래서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은 처음을 또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 긍정 이중성으로 있고 시종이 같이 있고 또 나 또 하나죠. 나이면서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도 보면 A boy, a boy 할 때 한 소년이죠. 영어에도 이게 하나를 나타냅니다. 하나, 하나.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 아에서 다 이제 아에서 안이 되면 우리가 아니하다 할 때 부정이죠. 또 아니하다. 이 안하다 이래요. 안하다 뭘 하다. 하다가 있고 안 하다가 있죠. 아니 되면 부정이 됩니다. 안, 아니가 되죠. 아니의 줄임말이 아니죠. 그죠? 안의 느림말이 아니죠. 그죠? 이게 부정이 됩니다. 이 부정이 되고 요거 아니라 할 때는 이제 처음에 아에는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었는데 아니에는 부정이면서 닫혀버립니다. 아니야. 이런 식이 되죠. 아니야. 안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만 가면 이제 닫힘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이것도 안이라 할 때에도 an apple 영어에 얘기할 때 하나의 사과가 있다는 어 애플이 아니고 an apple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를 나타내면서 또 이제 이 시종을 나타냅니다. 또 안은 안팎이라 할 때 우리가 뭐 한자로는 내외지만은 우리가 안방, 바깥방, 안팎으로 얘기죠. 거기도 안이 들어있죠. 안. 그 안이라는 것은 조금 크로스 되어 있다, 쌓여 있단 말이죠. 안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 아, 안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이게 그 철학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좀 더 나갑시다. 그 다음에 알이라고나 알. 알이라는 것은 아이에다가 리얼인데 리얼이 붙으면 이제 소위 이 설음이 됩니다. 혀를 올려야 이제 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내는 것하고 딱 따라가는 거죠. 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입의 구조를 따라가 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먼저 생긴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말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뭐 어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말이 어디 떠도는 게 아니라고. 말은 입 속에 구강 구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발성을 하는 겁니다. 알은 이제 혀를 이제 굴려야 되는 거죠. 조금 이게 이제 그 혀를 굴리는 이제 설음이죠. 설음. 아설 순치우 할 때 설이죠. 알. 알다. 근데 알이라는 것은 리을은 흔히 그 약간 움직이는 동작 같은 걸 많이 나타냅니다. 알. 벌써 이제 힘이 들어가고 동작이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아를라타. 아를라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를라타. 인간도 사실 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알이 약간 변형된 거죠. 포유류는 이제 새끼가 되어서 나오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알이었죠. 또 알이 생명을 나타내고 이제 포유류가 좀 포유류가 이제 진화되어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새끼로 나오는데 그 모체 안에서는 사실 막이 있어요. 막이. 예, 막이 있어가
막이 터지면서 나오니까 결국 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알, 알이 생명을 나타내, 알이 생명을 나타내. 알이 생명을 나타내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 알을 얘기할 때 좀 더 형이상화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이 혼처럼 느껴져요. 혼. 생명이 혼처럼 떠돈단 말이야. 여기 그, 저기, 그, 러시아, 요즘은 뭐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아, 그 몽골에 그 가면 그 알혼섬이라고 해요. 알혼섬. 그게 이제 이 우리 그 샤머니즘 무당들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고향. 그러니까 그 이 아마 그런 게 알혼이라는 게 아마 알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알은 운동을 하게 열림을 나타낸다. 근데 알이 말이죠. 알이라는 게 태양을 나타내. 알. 우리 전구도 무슨 알이라고 하고 태양도 알이라 그러죠. 빛을 내는 걸 다 알이라 그래. 알. 그렇죠. 알. 태양을 나타냅니다. 또 알이라는 건 구체, 동그란 공 같은 게 또 알이야. 구체. 구체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태양 신앙이 이제 결국 아리랑이나 아리수가 나옵니다. 아리랑 언제 알이 그 빛이 지상에 쫙 비치는데 그 속에서 그 인간이 더불어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수라는 것도 아리 플러스 일종의 그 말하자면 한글과 한자의 복합으로 볼 수 있어요. 아리수. 물이죠. 물. 그러니까 그 이것도 다 알에서 나왔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제 제천 금인이라고 했는데 태양을 금인, 금이란 게 이제 빛난다 이죠. 이래서 태양을 나타내는 게 이게 이제 문명사로 보면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제천 금인 사상이 있어요. 그때 금인이 알이야.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남성의 성기를 이제 불알이라 그러는데 불이고 또 알이죠. 불이고 알이고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복합적 의미가 들어 있어요. 알이.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뭘 알다 할 때 알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간다. 알다. 알다라는 건 이제 조금 그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 대해서 아니까 밝아지는 건데 알다도 알에서 나와요. 알에서. 알다. 알하다. 알하다. 알을 알았단 말이야. 알을 알았다 그래서 알다야. 알다. 그러니까 알이 알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형이 상악화되면 알이 L이 됩니다. L, L, L. 알이라는 게 알도 되고 을도 되고 L도 되고 다 이제 그 아리아자로 가면 이제 그 변형이 될 수 있거든요. L이 됩니다. L. L은 뭐 흔히 신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할 때 L이 그 신을 나타냅니다. 신을. 그 유일신을 나타내죠. 그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스라엘 기독교와 뭐 옷에 뭐 항상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이슬람교 같은 그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지만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항상 싸움을 많이 하죠. 십자군 전쟁도 하고 요즘에도 중동전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을 하는데 둘이 그렇게 싸우지만 사실은 말이죠. 같은 걸 섬기고 있는 거야. 알라 신이란 게 알라와 엘과 같은 겁니다. 엘을 연정하면 엘라나 엘이나 엘라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사실은 싸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라도 신이야. 알라 신. 유일신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좀 더 나아가면 그 서양의 그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서양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겁니다. 아, 요, 아에다가 레테가 붙은 겁니다. 아는 부정이죠. 레테. 레테라는 건 이제 망각의 여신인데, 망각의 여신인데, 레테라는 게 망각의 여신이야. 망각의 여신을 망각을 벗어난다 해서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는 게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여기 이제 철학에도 그냥 쓰는 겁니다. 철학에도. 근데 아의 범위가 그리고 뭐 보세요. 언어 생활, 종교 생활, 철학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거야. 아라는 게. 그러니까 아라는 게 일종의 인류가 발음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의 원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가. 놀랍게도 영어의 알파벳, 28자 알파벳, A, B, C, D 할 때 이거는 아라 그러죠. 아베체 이래죠. 아라 그러죠. A. 첫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첫 알파벳. 그리고 또
그 바이블에 처음 등장하는 그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은 에이. 아담인데 아에다가 이 아담은 이제 흙으로 빚었다. 흙으로 빚은 인간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에도 에이가 들어가죠. 아담 첫 인간 아담 첫 딱 있죠, 그죠? 그다음에 A는 그 집 모양을 나타냅니다. A 자체가 집 모양을 나타냅니다. A 자체가. 그래서 그 영어의 알파벳도 흔히 뭐 소리 글자라고 해서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리 글자에도 소리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A, B, C, D, Z까지가 거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상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철자로 사용하지만 그 속에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한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아라는 게 이제 그 아라는 게 뭡니까? 후음만 아닙니까? 후음. 아라는 게 후음이죠. 근데 후음에서 처음 나오면 어금니와 만나죠. 어금니와. 어금니와 만나면 그 어금니 소리입니다. 후음에서 아음이다. 아설수죠.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소리가 만나면 이제 하가 돼요. 아 플러스 하는 하가 되죠. 하가. 그래서 그 아설 손치 후가 되는데 그 아라는 발음이 알, 얼, 울, 울, 일, 일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활동하는 문화의 모든 영역을 아와 아, 아를 통해서 아의 변형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물질을 나타내가 정신, 공간, 시간, 사람을 다 나타내는 게 이 단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후음,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와 어금니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결합하면 보다 더 많은 걸 이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 특히 이 R을 할 때, R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아리아자가 있는데, 아리아자를 써놓으면 이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리아자가 그게 일종의 그래서 소리에서는 어쩌면 무의식. 예, 아가 의식을 나타낸다면 아리아자가 무의식을 나타낸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무의식을. 그래서 그 아에서 변형된 하, 알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리라는 게 나오는데 리을이 붙죠. 그러면 할이 하늘의 준말이 할이에요. 사실은 그 하에서 리을이 붙으면 한이 되죠. 하늘 한 이것은 그 아랴자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한이라는 걸 우리는 아랴자를 많이 잘 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늘 한은 크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할머니는 하늘 어머니야. 이게 왜 자꾸 아버지 올라가면 결국 전부 다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체계, 이 우주론까지가 일종의 거대한 그 아와 아랴자가 합해서 우주론을 만드는 겁니다. 우주론, 거대한 우주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옴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 무의식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의식과 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의 발음이 옴인데 옴도 아랴자를 쓰면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알라한이라는 게 알에서 태어난 인간이 보다 큰 나가 되어가지고 완성된다 이런까지 우주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라하나에서 우주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참 이 언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제가 뭐 소리 철학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만은 소리 자체에 이미 우리가 원시 고대인의 세계관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와 안, 알은 동서양의 이제 공통 음서죠. 음서죠. 이게 이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고 무시무종, 시종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 알파벳도 여기에 이제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아침, 태양, 빛의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또 알은 생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주목하는 건 알레테이아인데 알레테이아가 어떤 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망각을 부정하는 그것이 진리다라는 이게 참 재밌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망각이란 기억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잊어버렸다가 기억을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알레테이아에서 그 서양 사람의 사고방식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히 뭐 그 알라와 이스라엘, 이거는 알와 엘은 같은 건데 서로 다른 줄 알고 지금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와 안, 여기에서는 긍정과 부정과 생명 이런 걸 다 그 함께 그 포함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 이게 소리가 우주를 나타내는구나. 아래에서 태어나는 나라,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데 하나는 보다 더 큰 나라, 본래 큰 나라는 게 본래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죠. 알라한이란 게. 그래서 어쩌면 서양의 그 알레테이아라는 그 진리와 대응되는 게 이제 알라한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소리를 통해서 이제 이 그 우주론을 이제 검토해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리와 문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자가 먼저 있었겠습니까? 소리가 먼저 있었겠습니까? 소리가 먼저 있었죠. 어떤 학자들은 뭐 문자가 먼저 있었다라는 그 말도 하기도 하는데, 소리가 먼저. 소리는 이 세계의 최초의 의미이면서 기표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뻐꾸기 이랬을 때 뻐꾸기가 뻐꾸기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내는 그 의미이면서 뻐꾸기를 나타내는 또 기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그 의미와 기호를 이제 동시에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흔히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온마니 반명음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온마니 반매음 이렇게 하죠. 이 온마니 반매음이라는 그 글자의 뜻은 그 뭐 이 온 우주에 지혜와 자비가 이제 그 바닥에 퍼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티베트 그 소위 라마승들은 온마니 반면 이것만 계속 외워도 도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온마니 반면 이 소리 들으면 좀 뭔가 번뜩 그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온마니. 온마니라, 우리 어머니, 온마니, 뭐, 이북에서는 온마니 하기도 하죠. 온마니. 그 어머니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를 나타낸다. 반명음, 이것도 사실은 그 미음 발음에서 자연스럽게 온마니가 되었다가 이제 비읍 발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발음이 이러면 이제 순하게 됩니다. 반명음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근본적인 무의식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무의식. 그래서 그 오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무의식, 인간의 무의식과 그 우리 흔히 엄마라고 하죠. 엄마니가 엄마야. 엄마 사실 엄마니가 사실 엄마란 말이야. 엄마. 근데 밤매음이 뭐야? 이 밤을 나타내요. 밤. 우리가 밤이라고 말하죠. 밤. 흠은 다시 이제 옴과 흠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옴과 흠은 이게 결국은 돌아가는 겁니다. 옴이라는 이제 현상, 그러니까 표시에서 히읗 발음은 이제 그 같은 겁니다. 이게 옴, 그 목구멍 소리와 그 어금니 소리는 같이 붙어 있죠. 옴만이 뭐 이래서 좀 부드럽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암송하기 좋죠. 옴만이 밤에 옴만이 밤 암송하기 좋죠. 그런데 이 속에는 아까 그 온 우주의 그 진리, 지혜와 자비가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기원하는 거지만은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걸 기원하는 말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 옴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무의식에 가깝고, 엄마니는 역시 그 엄마를 나타낸다. 엄마 이게 다 되죠. 이것도 밤을 나타낸다. 밤. 무의식과 밤이 통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옴에서 흠을 해서 옴만이 반면 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여성성, 여자 이꼬르 여성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성,
여성은 뭐죠? 여성은 쉽게 말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여성은 자연입니다. 자연. 그래서 그 결국 인간이 여성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말이죠. 그 결국은 뭡니까? 여성에서 태어나서 여성으로 돌아가 그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여성이 자연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성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이 우주 대자연의 법칙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그 아라는 것은 아까 그렇죠. 온만이 옴이 먼저죠. 옴이 먼저인데 그 아와 더불어 있는 이제 많은 글자가 있었죠. 아와 더불어. 뭐 아침에서부터 쭉 있었잖아요. 아와 더불어 이제 아는 이게 아버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식이고 의식 이 계명대 밝아지는 세계죠. 그래서 아버지 낫이죠. 낫 낫이란 말. 그래서 그 이 의식의 무의식의 세계와 여기서 말하면 이제 옴과 무의식의 세계 아와 그 의식의 세계 이거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엄마 밤 옴 이렇게 가고 의식 아버지 낫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는 게 지금까지 정리를 이야기를 하면 아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적 발음입니다. 의식. 우리가 무엇을 의식할 때 옴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할 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보다 원천적인 소리는 옴이겠죠. 옴. 그래서 엄만이 밤이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식적인 소리는 아겠죠. 그게 문명의 많은 그 글자들은 이제 그 아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 그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옴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옴 하면 이 옴 소리 우주 소리죠. 흔히 뭐 물리학에서 태초의 소리가 있다 그러죠. 태초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잖아요. 바로 그걸 우리가 무의식으로 말하면 옴이고 의식으로 말하면 아예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명권에 사니까 옴도 중요하지만 아가 더 중요하죠. 아. 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 문명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동서양이 그 굉장히 뭐 서로 다른 문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야기한 알라 하나, 그러니까 아래에서 깨어난 나는 보다 큰 나라는 게 본래 자아죠. 큰 나라는 게 하나, 한 나를 일을 나타내고 일체를 나타내고 큰 나를 나타냅니다. 일직일체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이제 화엄에서 말하는 일직일체로 돌아간다는데 이걸 쉽게 뭐 한자말을 쓰지 말고 아주 한글로서 우주를 말하면 알라 하는 나는 큰 나로 돌아간다. 아래에서 깨어난 나는 큰 나로 돌아간다는 이런 의미고 순환적 의미로 봤을 때는 아까 어떻습니까? 오미라 여성에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알이니까. 여성에서 태어났다가 보다 남성적 문명 속에 살다가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성, 남성, 여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흔히 그 부호로 말할 때 요철요라 그래. 요가 이제 여성을 나타내고 요철요. 예,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우리가 어머니에서부터 태어났지만 보다 큰 어머니는 어딥니까? 자연이죠. 보다 큰 어머니는 자연이라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주론을 이야기할 때 음양론이라고 하죠. 음을 먼저 나타내는 거야. 양도 중요한데 음이 더 원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양론이랍니다. 그래서 음양론의 입장에서 서양을 말하면 양음론이죠. 서양은 양을 중시하는 거야. 문명도 양을 중시하는 거야. 자연은 음을 중시하고 동양은 또 음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도학이보다 자연에 가깝다는 이런 원리 우리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법 자연이라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 그 서양의 그 알레테리아 진리 이게 서양은 진리를 중시하지만 동양은 생명을 중시해요. 알을 중시하는 거예요. 알 속에 신의 의미가 신비의 의미가 있다면 서양은 진리를 중시해요. 진리 이걸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을 만들어내는데 과학이라는 게 물리적 현상학이에요. 결국은 근데 결국은 이 동서양을 보면 한 하나 큰 나
결국 자연적 존재로 돌아간다는 걸 이제 이 순환을 알 수 있어요. 여성, 남성, 여성 돌아가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명이, 문명도 보면 하나의 그 진리를 추구하지만 우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존재로 돌아가야, 자연적 존재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아, 알, 아, 알, 아, 안, 알, 또는 그 밑에 무의식의 아래 아, 그 다음에 더 무의식에 보면 이제 옴, 옴을 가지고 이제 세계론을 이야기했고, 이것이 남성과 여성적 세계관을 대변할 수 있다. 그 세계관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래에서 태어났어. 아래에서 태어났어. 나가 되죠. 나가 되는데 나는 보다 큰 나. 큰 나, 즉 하나죠. 큰 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근데 그 뭐 깨닫든 안 깨닫든 결국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연으로 돌아간다. 죽기 전에 깨달음은 그 어떤 진리, 그 원리 자체를 깨달으면 사실은 이제 그 깨달음이라 하고, 안 깨달아도 결국 돌아가는 거죠.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알면 깨달음이고, 모르면 이제 무명이죠. 불교에서 말 명이냐 무명이냐 할 때 깨달으면 명이고 깨달음이고 모르면 무명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르든 알든 간에 이 우주는 결국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안 죽는 사람 봤습니까? 제 아무리 왕우장상이라도 결국 죽게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뭐 슬프고 그런 절망이 아니라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자연으로 태어났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큰 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말 아로 비롯해서 그 우리말 자체가 인류의 최초의 소리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뭐 무심코 하는 말 속에 우주론이 들어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